기부금 단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인데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 정산을 도울 수 있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부금 단체 또한 발급한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 증빙 자료로도 바로 활용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부자가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 일일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또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함께 발급 권한이 없는 비적격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가 방지돼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부금 단체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 영수증 발급을 비롯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의 작성과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돼 법정 서식 제출 편의가 향상됐습니다. 또한 적격단체에만 발급 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단체의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풍토가 조성돼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은 홈택스에서 접근 가능한데요. 먼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 업로드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하거나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 내역을 입력해 기부금 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 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 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 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신청과 발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